청탁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의 김종국 전 감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같은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단장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. 이들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홍석준 기자입니다. 김종국 전 기아 감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후원업체 뒷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? 수사 사실은 왜 구단에 알리지 않으셨나요?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장정석 전 기아 단장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.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받는 혐의는 배임 수재로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. 앞서 장 전 단장은 지난해 3월 LG 박동원과 자유계약 선수 F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. 그 과정에서 배임 수재 혐의가 추가 포착된 겁니다. 김 전 감독은 뒷돈 요구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 전 단장과 함께 기아의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1억 원대와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업체는 기아와 후원 계약 맺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김 전 감독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난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에 기아 구단은 곧바로 김 전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.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시간가량 심사를 받은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